이번 파도 괜찮아.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제3선거구 중림리 번암리에 자유한국당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으로 출마한 김광훈 후보자입니다. 저는 평소 열정이 넘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후보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지역을 위해 참일꾼, 시정의 진정한 감시자로 역할을 다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각오는 자유한국당의 명예로 시민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제 고향을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선거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태어나 지역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향심 또한 깊으며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유한국당 전국의원으로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의 사무국장으로 민족통일 세종자치시협의회 부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조치원유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부회장을 거쳐 늘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신의가 남다르며 애향심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부추켜 세우고 있지만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소신과 열정을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감사합니다.